네, 보시면서 불편하신 부분 없었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같은 이렇게 밥벌이를 하는 유튜버나 BJ들 얘기를 할땐좀 약간 좀 마음에 걸려요, 사실은.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떠셨나 좀 궁금합니다. 우리 형이가 또 100개를 이렇게 또 싸줬네요. 형이 너무 고맙고, 굿!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네 정신 못 차리고 어버버 너무 거렸다고. 아, 제가요? 아, 제가 오늘 어버버 거렸어요? 제가 남순이처럼 어버버 거렸다고요? 야, 씨발,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씨발? 제가 언제 어버버 거렸는데요? 말해보세요. 예? 저 어버버 거리지 않고, 뇌절했어요, 제가? 아, 사과, 아, 그건 어버버가 아니고, 그거는 어버버라기보다는 어리버리죠. 어버버와 어리버리를 여러분들께서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버버는 남순이가 자주 하는 거. 아, 그럼 아, 이게 어버버고요. 어리버리는, 그런가요, 여러분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어리버리죠. 예, 이두 개를 좀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해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남순이를 까냐고요? 저는 친할수록 까요. 예. 이제 그게 약간 족구식 챙기기, 그리고 지코형식 이제 언급 뭐 이런 건데, 아니다, 지코형은 진짜로 싫어하면은, 아니다, 지코형 진짜 싫어하면 언급 안 하지. 지코형이나 뭐 철구가 하는 그런, 예, 그들만의 챙기기, 그들만의 어떤 뭐 제가 챙긴다라는 표현 좀 아닌 것 같고, 그들만의 어떤 뭐 친분 과시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정말 심각하게 우리 좀 이번에 그 큰일이 있었던 우리 세아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을 좀 자제를 할게요. 예, 왜냐면 이제 좀 이게 그 남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비응신 새끼. 담배는 쓱 피고 올게요. 이 자리에서 필게요. 19세 안 걸고. 자, 제 시원한 사진 한번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배 좀 갖고 올게요. 여러분, 그리고 저그 이제 성지합창단 이제 다시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신용재 새로 노래 나오는데 이참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진짜 좀 앞으로 좀 참여 좀 많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예전 같이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고 노래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부담이 좀 되는데 어찌됐건 제가 듣는 귀라든지 뭐 남한테 이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자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보컬 트레이너인데 노래 못하는 보컬 트레이너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로는 빠삭한 그런 느낌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남순이 노래로 남순이랑 합방에 진행을 한번 해보라. 근데 제가 예전에 생각나더라라는 노래를 그 박강호 씨의 가수 박강호 씨의 생각나더라라는 노래를 제가 이렇게 좀그 성지합 창단에서 썼는데요. 그때 그 영상을 그때 정말 이렇게 트라우마였어요, 저한테. 예. 그 노래도 제대로 연습 안 해오고 그냥 지코 형 목소리만 드립다 따라하는 그냥 그런 인간들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BJ나 이렇게 좀 유명인들, 이렇게 좀뭐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의 노래는 안 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 이후로 했거든요. 네, 웃기기는 제일 웃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신용재 노래로 여러분들이 좀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성지합창단 다시 살려서 저희 채널에 좀 새로운 어떤 그런 바람을 좀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담배를 제가 좀 오래 펴요. 예, 저는 담배 한 대도 굉장히 좀 아껴서 피는 사람이라서 담배 필터 부분 거기 1cm까지 쪽쪽 빨아제껴요. 예, 노숙자 마냥. 그래서 그렇게 좀 담배를 피기 때문에 담탐이 좀 길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오늘 목소리 톤도 이렇게 텐션이 다운된 게 아니라 정말 그 성대결절 때문에 목이 아파서 방송을 또 이렇게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용조용하게 좀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자 비하하지 말라는데, 저는 노숙자가 어떻게 해서 좀 사회적인 약자라는 생각은 안 해요.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가지고. 100개 싹! 네, 아, 형이님 감사합니다. 아, 또 형이님이 또 100개 또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숙자에 대한 그 생각은 저는 좀 약간 그 호불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사회적인 약자나 뭐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아무튼 뭐 다시 사회로서의 어떤 그 사회인으로서의 진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 나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좀 굉장히 좀 좋은 소식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몸무게가 123kg인 줄 알았는데 어저께, 아니 어저께가 아니라 오늘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쟀어요. 120kg 나오더라, 아 122kg더라고요. 그 1kg가 빠졌어요. 이게 이제 좀 이사의 여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똥 마려가지고 아침에 또 모닝 똥을 또 갈기고 오니까 121. 6kg, 그러니까 400g을 똥으로 갈겼다 이 말이죠. 예, 저 같은 이제 빅맨들은, 빅보이들은 이렇게 좀 똥도 좀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양이 많습니다. 좋은 소식이니까 여러분들 좀 축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빠진 거냐고요? 10개 빠졌잖아요. 싹. 여러분. 어디 뭐 저기 뭐 비만 그뭐 상담심 같은 데 가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지방 1kg가 요만해요. 요만하더라고요, 덩어리가. 근데 그게 하나가 빠졌다는 건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네. 예, 너나. 아름이는 뭐해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름이가 좀 멘탈이 나가가지고 살짝 휴방 공지를 올렸는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가지고 좀 많이 속상했었나 봐요. 우리 여러분들이 또저 챙겨주듯이 주시듯이 아름이도 좀 이렇게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지에도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고 하면 참 감사할 텐데, 이틀 빡세게 하고 하루 딱 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할 것이고, 이제 아름이가 이제 닉네임 바꾸기 전에 싱잉 시절 때 얼마나 나한테 이렇게 사심충들이 많았었는지 또한번 느끼게 됐다고 하면서 좀 현타가 온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역행으로서의 현타. 공개 연애를 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제가 좀 미안해 했었는데, 또저 오빠 생각한다고 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돌려서 그냥 사심충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오빠 느끼게 됐어. 그거야. 뭐난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해, 오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라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더 아름이한테 잘하려고요. 네, 잘 챙겨주려고요. 제가 아름이랑 그 공개 연애를 한게 생각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연인 관계라는 게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끝나는 게 연인 관계인데,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아름이랑 그 공개 연애를 한 이유는 정말 있습니다. 좀 진정성 있게 만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것도 있고요. 네.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예. 열 개 싸. 후하. 아이고, 고맙네요. 근데 여러분, 나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네 입장이고, 결국은 역캠이었던 아름이만 손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어쩌라는 건지요? 예. 아니, 연애 사실을 공개 안 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역캠들이 지금 수두룩 빽빽일 텐데, 그들은 공개를 안 하면서, 예, 열혈 오빠들한테 별풍선 야무지게 빨아먹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덜미가 잡혀가지고 걸려요. 그럼 그때는 개 쌍년 취급하고 여우 취급하고 폭수 취급하고 역시 역캠은 걸러 하면서 창현 씨 찰, 짤 오지게 올리면서 이렇게 좀 솔직하게, 예, 가감 없이 솔직한 연애를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예, 이런 커플들은 나가 죽어야 되나요? 네. 역캠이 연애한다고 열혈 빠지는 게 왜 난 이해가 안 가지? 근데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서 아름이 그러니까 싱잉 시절 때 그 방송 스타일 자체가 좀 그랬어요. 예, 오라버니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남심을 자극하는, 낭심을 또 자극하는 그런 콘텐츠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 생길 수가 없죠. 네, 안 생길 수가 없죠. 코트 요즘 역캠 누구 보냐라고 하시는데, 뭐 제가 누구 뭐 요즘 잘 안 보긴 하는데 오늘 그 감동란이라는 역캠 분을 봤어요. 7000다리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어휴, 그냥 뭐 비키니가 그냥 빗가슴살이 다 나오는 그런 비키니를 입으셨는데, 저러다가 신고 먹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아프리카 클리나티가 떠버리면서 너무 선정적이기 때문에 19세를 걸어달라고 그런 그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면서 씩 웃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밖에 본 게 없고요. 그 이후로는 뭐 다른 거 본 게 없어요. 예.
아, 꼴 좋다가 아니라 예, 보다 건전한 아프리카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웃었어요. 예. 아. 아름찡이 들어왔네요. 아름찡. 응, 나 보고 있었어. 아, 그래요? 요즘 기분은 좀 좋아졌어? 아름아, 너 디스코드 내가 깔아줄게. 너희 집 가서. 비키니 좋다야. 어. 너도 이제 좀 오빠랑 사귀고 나서부터 이제 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 디스코드라는 걸 내가 하는 걸 내가 가르쳐 줄게. 아름아, 오늘 생방송 안 켜서 왜 안 보이지 내심했다. 그것만 알아라. 우리 또 철박이 형님께서 예, 참 이쁘게 또 얘기해 줬네요. 어, 아니야. 나는 침대가 좋아. 아, 그래? 노빵을 하겠다는 빌드인가? 아무튼 뭐 아름이 좀 우울한 거 좀 많이 좋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야. 어. 어제 그리고 참 그 좋았어요. 그 제가 제 친구 최군이랑 또 내가 또 정말 아끼는 동생 우리 세아랑 같이 이렇게 방송할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또 축하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아이, 벌써 새읍이라뇨. 근데 그 정도까지 커졌나요? 혹시 세아 사건이? 공지는 썼을라나? 요 녀석 어제 되게 좀 약간 멘탈이 나가 보이더라고요. 아, 내일 말씀드린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기다리신 분께 죄송합니다. 아, 대처가 왜 이렇죠? 씨발 새끼. 바로 댓글. 아, 씨발 댓글 못 달겠네. 아, 여러분들 기분이 이렇구나. 공지라든지 이런 거에 댓글 막아놓은 기분 족 같은 게 여러분들이 이 느낌이구나. 아, 개새끼 욕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아프리카에 좀 BJ들이 또 젊잖아요. 그 젊은 혈기왕성할 때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혈기왕성한 그 시기에 또 미남 미녀가 이렇게 또 방송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자주 이렇게 또 왕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솔직히 좀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이끌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세아를 쉴드 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어, 나 씻고 집으로 갈게. 어? 아, 정말? 그래, 우리 밥이나 같이 먹자. 아름아. 어. 아, 제가 자세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친 있는 여잔데 그거를 그래도 되냐고. 안 되죠. 씨발 새끼네. 개 젖개튼 새끼고 새야 이 씨발. 어? 이 새끼 뭐야? 이 개 새끼 이거. 씨발 새끼 이거 뒤질라고. 이런 개 새끼를 왜 대상을 줍니까? 와, 나 이 새끼 어이없는 새끼네. 아, 씨발 새끼 이거. 이 개 새끼 이거 댓글 안 여나? 어제 올라왔던 다시 보기 영상에다가 댓글을 악플을 좀 달겠습니다. 댓글 작성을 또 막아놨네요. 이런 씨팔 새끼를 봐, 나 이 개새끼 이거. 아, 나 이 새끼 열받네. 예. 치밀한 새끼네요. 아무튼 뭐 세아 관련으로 그런 적이는 여러분들 예, 내일 세아 방송에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사건 사고가 참 옵션처럼 따라다니는 이 세아라는 BJ는 사회 악, 그리고 사회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예,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 커맨더 지코와 같은 그런 스탠스의 BJ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개새끼. 100개 싹. 우리 로드뷰 광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로뷰 광이가 100개를 또 이렇게 선물해 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또 납견이가 어디 뭐 지금 뭐 재밌는 방 있나 한번 슥 보도록 해볼게요. 아, 씨발 새끼 이 새끼. 노래한 거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나 이 새끼 보면 재수가 없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해. 아, 반복되면 진짜 또라이 된다 진짜. 그래서 진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노력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해야지. 야, 막 맨날 진짜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해봤자 한 달에 받는 돈은 딱 정해져 있고 끝나고 나면 뭐 또 하랴, 또 잠자고 바로 일 가야 되고 그냥 계속 그런 반복하면 나는 솔직히 돌아야 될 것 같아. 나는 뭐고 정말. 야, 저 매니저 전마 좀 보내라. 이런 코트 스마트 보내라. 아, 저 이마 좀 얘기 좀 하고 있어요. 난 물 한 잔 마시고 올게. 담배 좀 피고 올게요. 엄마랑 얘기 좀 해요. 겁나 피곤하네 오늘. 가만히 있어라 임마. 어? 얼굴 좀 비춰줘. 눈 봐라고. 근데 제가 진우 형만 보면 이렇게 자꾸 막 까고 막 저기 하는데 진짜 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우 형이 진짜 아프리카 리얼 사랑꾼이에요. 인지도가 비응신이라 그러지. 진짜 이 형수님이랑 예 8년의 연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예, 참 인류애가 넘치는 우리 진우 형님. 아, 또 결혼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데 이사 가가지고 떡상해야죠. 진우 형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제 유튜브 쪽에 좀 힘을 많이 쏟고 있어요. 예, 이 보시면 인디언 포커로 철구빨 받아가지고 13만, 18만 찍었죠. 예, 다른 영상들은 좀 만따리. 가끔씩 또 철구만 나오면 확실히 철구가 흥행 보증 수표예요. 네. 그리고 이제 푸루 씨 노래 교육도 해줬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 새끼가 재수가 없는 게 인디언 포커 1탄, 2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편집 영상으로 28분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 또 올렸어요. 예, 풀 영상까지 해가지고 쳐 올릴 거 없으니까. 이 개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 풀 영상까지는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굳이 뭐 풀 영상까지 해가지고 또 쳐 올렸어요. 예. 내절을 하는 게 이게 참 좀 뭐랄까. 좀 재수가 없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장난이고. 네, 진우 형. 근데 뭐 진짜 유튜브 떡상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네요. 이 형이 진짜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뭐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제 유튜브 또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맞잡고 쳐준다고, 형 나랑 같이 유튜브 갈래? 이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했더니 진짜? 하면서 약간 좀 든든한 그 천군만마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지원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우 형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빠게, 이 씨팔 새끼야. 자, 바로 끄고요. 예. 황래혁, 미스터 황 있네요. 아, 씨팔, 이 똥문신 씨팔 새끼가 미스터 황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 내한 9시, 10시, 10시쯤 하면 되지. 아, 잘생겼네요. 예, 일단 와꾼 제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씨발 지방이, 그냥 지방이 그 자체인 비켤배. 240kg 비켤배 다이어트. 야간 헬스 통째로 빌린 것 같다. 먹방 대기. 와, 이 새끼는 몸, 우와, 씨발. 와, 제가 유일하게 돼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딱두명 있어요. 엄삼룡이랑 비켤배인데요. 예, 와. 뭔 일이래? 코트 형님 어서 오세요. 예. 코트 형님도 오셨네. 다섯 개만? 맨몸 스쿼트? 코트 형님도 오셨네 오늘. 살 빼니 현배야? 다섯 개? 시간도 비켰네 아니야. 와, 이 새끼 완전 아주모단이네. 네 형님 살 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살 빼는 컨셉 잡고 유튜브 하려고 해요, 형님. 와, 이 새끼 죄악의 군주네. 요즘 운동보다. 아, 말이 죄송합니다. 이 새끼 젖꼭지 피어싱 시켜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딱 스쿼트 잡고. 예, 아주모단 마냥. 이것까지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렇게 240kg 이 좆돼지 새끼도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데, 아, 안 되겠다. 아름아, 오늘 운동하자, 오빠랑. 오빠 오늘 좀 야무지게 운동할게. 알았지? 아름아, 오늘 좀 섹시하게 좀 입고 와. 오빠랑 운동하게. 아니, 왜요? 알아요. 저 하는 방법 알았어요. 아, 하는 방법 생각났어. 생각났어. 이거야. 근데 이거야. 제발. 와, 근데 헬스장 대박이다. 여기 되게 좋다. 사람이 없네. 현비야, 가요? 사람 없는 헬스장. 딱 가세요. 여기 어디는 생긴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디니? 어디 노라고 할 그래? 뻔했다. 잡고. 아, 김포. 형 여기 양곡입니다. 양곡. 양곡? 김포 양곡입니다. 아. 청라랑 되게 가까워요, 형님. 아, 진짜? 24시간. 거기 한 달에 얼마야? 그때. 네, 형님 김포에 있습니다. 그때 이마트 가신 거 옛날에 기억나세요, 형님? 저 5개월에 15만 원 끊었어요. 5개월에 15만 원? 이마트 대박이네, 거리에서 여기.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에어컨 차 타고. 나오니? 5분 거리, 3분 거리입니다. 에어컨 네, 빵빵하니? 형님. 5개월에 15만 원. 에어컨 빵빵합니다, 형님. 빵빵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자세를 잡고 이걸로 버텨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가 무슨 운동을 가르쳐, 이 좆돼지 새끼야. 이 새끼 이상한 새끼네.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지가 무슨 흑자 헬스 마냥 뭐 운동을 가르쳐, 병신이. 아, 이 새끼 완전 개그맨이네. 건별님 방송 맞아요. 응. 건마다 풍 300개 보면 몇번 드라곤 하이 하시나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드라곤 하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그냥. 그럴까요, 진짜? 한기증 나니까. 백소 영남형의 은한매 맺고 싶다는데 별이님 생각 듣고 싶어요. 어디서 그런 어구로를 끄세요? 예?
껌니 야식 먹는 거 보여주세요. 야식이요? 저 살찌는데 냄새 빼는 중인가요? 그게 뭔 소리야? 응? 따로 준비할 거 없이 그냥 평상시 요리하고 먹는 그렇게 방송하면 되잖아요. 아 그럴까요? 드라군 하이 노래하는 코트 드라군 하이 어? 노래하는 코트님 진짜 찐인가요? 찐인가요? 찐? 뱃소 영남이랑 커플이신가요? 똑같은 말 안 하네. 그렇죠. 껌별아 뱃소 어디가 좋았어? 왜 그러세요? 둘이 잘 어울리네요. 진짜 찐이야 저분? 음남아 저분 찐이냐? 뱃소 영남이랑 커플이신가요? 네? 둘이 잘 어울리네요. 왜 그러세요? 영원한 사랑하세요. 웬만하면 탑이 발언 좀 쳐내라. 이슬님 빡쳤네.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방 한번 쓱 가볼까요? 중대 발표? 아, 이 방이요? 아, 나, 아. 중대 발표는 최군 방송이 재밌어요. 최군이 중대 발표하면은 채팅창에서 몇 중대예요? 이시라는 게 존나 웃겨가지고. 아. 세라님? 세라입니다. 들어볼게요. 아, 네 역캠이 좀 들어가게 좀 그런. 우와, 화질 개우진다. 오늘 3시에 방정. 아니 원래 2시였는데 어쩌다 보니 깜짝이야. 와, 화질 싸보진다잉. 개쩌네. 디에셀라를 많이들 쓰는구나. 부배 합방임? 뭐가요? 부배 형 내가 내가 부배 형이 내 카톡 씹었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배 형을 미리 차단했었더라고. 10개 싸. 나 몰랐어. 예전에 부배 형 방송 중인데 해시 가자 해시. 예전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었냐면은 내가 부배 형한테 합방 요청을 했었어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좀 유튜브 영상을 좀 찍으려고 이렇게 부배 형을 섭외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봉순이가 부배 형이랑 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단톡을 초대를 해줬어. 로봉순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들어가는데 내가 아 형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잠깐만 여기 있다. 오 형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형님 코트예요. 그 이렇게 내가 썼어. 부배 형한테. 근데 안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씨발 너무하네 이런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오늘 카톡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프사랑 똑같은 그 사람이 차단이 돼 있고 부배라고 돼 있더라고. 하, 그래갖고 어찌나 미안하던지. 차단돼 있었는데 나 혼자서 여기 있고 부배 형이 또 저기다 또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내가 어떻게 하다 차단돼 있었냐면 예전에 어떤 단톡에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나랑 누구랑 초대를 해. 그래가지고 아 씨발 이거 또 악성 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거든. 근데 거기에 있던 나는 나한테 단톡에 초대하는 새끼들의 그 모든 멤버들을 싹 다 차단시켜버려. 뭔 말인지 알지? 한통속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한 20명이 나 막 단톡에 초대해놓고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고 코트다 막 이 지랄하면 짜증나거든. 야 그 모든 멤버들을 싹 다 차단했는데 그 중에 부배 형이 있던 거야. 아 존나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비 형한테 다시 한번 말 걸어보려고 하는데 떡밥이 식어서 말안 걸라고 그냥. 괜찮지? 떡밥 식었어. 그래. 아니, 뭘안 식어. 식었어. 그래? 한번 해볼까? 알았어. 그럼 내가 다시 내일 부병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고. 봉준이랑 남순이랑 해가지고 두뇌 싸움으로 한다 그러고, 그 인디언 포카 한번 어때? K는 허리가 다쳤고, 세자랑 엄삼룡 같은 경우는 세자가 부담스럽다고 내뺐고. 괜찮아? 그 스토리텔링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진 사람 뭐 이렇게 뭐 벌칙 걸어서 하는 것도 그 방송에서 이제 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오케이. 남순이 또 어버버하면 걔 패버리라고. 아니야. 근데 애는 착해. 어버버거리고 진행 족같이 해도 애는 착해. 또그 맛에 보는 거잖아. 뭔가 애가 성장해가는 그런 그 성장 드라마를 보듯이 남순이 팬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더 남순이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나는. 왜냐면 씨팔 새끼 능력이 안 느는데 팬들을 우쭈쭈 해주니까.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남순이를. 뭔 말인지 알지? 아이, 내가 견제 때린다고 견제가 되겠냐? 근데 그건 아닌데. 아, 이거구나. 이거 페북에 올라간 게 이번에 그 이사 문제로 붙여놓고 쓰는 거. 그게 세 개야. 그거랑 팔걸이 있는 게 이제 검은색 의자. 여기 랄프 방에 이제 두 개. 그리고 이제 안방에 하얀색 직회 의자. 팔걸이 있는 게 있었는데 이삿짐에서 이걸 잊어먹은 거야. 이사하고 다 오고 나서 다 다음 날 저녁쯤에 이제 우리가 알았어. 이 의자가 없다는 걸 정리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나니까 정신없어서 몰랐거든. 그래서 의자가 아무리 봐도 안 왔어. 이삿짐에서도 모른대. 근데 이제 5톤 트럭 하나에다가 이제 모든 짐을 다 싣고, 그래서 5톤 트럭 하나 사다리 차나. 근데 그 사다리 차에다가 이제 의자들 다 실었었는데 의자가 하나가 빈 거지, 사라진 거지. 그래가지고 경비실 가고 CCTV 가가지고 다 확인을 했지. 로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확인하고 정문 확인하고 다 했는데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내가 통화를 했지. 이거 아무리 봐도 없다. 의자가 하나가 없다.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사다리차 기사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다고 자기가 다음 날에 뭐 오전에 연락을 주겠대. 이제 알았다고 이제 했는데 연락을 안 줘.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전화해가지고 사는 거지 CCTV. 지금 이거 보이지? 이거 아이 씨팔 새끼들. 이거 CCTV 이거 우리는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재편집해가지고 올렸단 말이야. 근데 이거 그대로 올려버려가지고 봐봐.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재편집해갖고 올렸는데 이 새끼 거는 모자이크 안돼 있어. 아이 개새끼. 이거 문제네. 내려달라고 해야겠다. 랄프 시켜서 얘기하면 되지. 페북이 더 많이 본다 그러는데. 페북이 더 많이 봤네. 어쩌냐 이거. 턱 형이 나깐거 봤다고? 진짜? 턱 형이 날왜 깔까? 노래하는 코트 저격하는 턱 형. W 점 철구. 보자. 이씨. 사돈이 그 새끼 존나 깝치더라고. 아, 그 새끼 그 새끼 철구 코인 타더니. 그 새끼 철구 코인 타더니 그 새끼 존나 깝치더라고. 아, 그 새끼 나 나락가기 전에 시청자 나보다 없었거든? 근데 그 새끼 갑자기 중요한 건 네가 나락을 갔다는 사실이야, 이개 미친 새끼야. 병신아. 철구랑 아빠 하면서 지방
아니 나 복귀하고 내가 복귀빨 떨어져도 니보다는 많이 나오지 개병신 새끼야. 이 새끼는 도라이 새끼네. 정신 못 차리고 너스레 떠는 거 봐. 씨팔 새끼 턱주가리 잘라버려 이개 같은 새끼. 이 새끼 관상 자체가 이 새끼는 벌레상이야. 벌레 같은 새끼. 방송이 처하고 싶냐 이 등신 새끼야. 방송을 켰다고 5만 달이 찍었다고 존나 기세등등해갖고 있잖아. 나 존나 까더라고. 철구를 원래 방패 세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널 까는 게 그게 컨텐츠야 이 개등신아. 그게 재밌는 거고 그게 좋은 거야 임마. 와, 그래가지고 X같아갖고 아프리카. 뭐가 X같아 개새끼야. 팩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 네가 한 짓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강 보고 너의 어떤 업보지 병신아. 네가 잘했으면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지 무슨 X반다고 트위치 TV에서 방송하고 있어 X그지 새끼야. 그냥 방송 한번 키고 철구는 못 가니까 코타 한번 존나 세게 한번 깎아. 까봐 이 개새끼야 까 네가 나깔게뭐 있어 이 병신 파충류파리 이 동물파리 짐승파리 개새끼야 그 BJ파리 씨팔 새끼야 방송 능력 좆도 없는 좆등신 새끼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병신 새끼 70다리 볼때 그때 기억이 안 나나 보네 이 개새끼는 아, 존심 상해가지고 그 조태희 새끼한테 까이니까 좀 열개 그렇더라고. 싸. 코트가 누구냐고? 싫어. 야, 턱주가리 새끼 코트한테 까분호. 그래도 코트 형 방송한 지한 10년 됐을 텐데? 그게 뭐 긁적거리면서 방송 처해 병신아. 네가 준비한 그 대단한 컨텐츠가 마인크래프트 말고 뭐 있었는데? 이 새끼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이 새끼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 그럼 더 까요 개새끼야 너는 진짜 나락 중에 심나락이야 너는 진짜로 아니 이 새끼 뭐 대단한 컨텐츠를 하겠다고 뭐 덕자님이랑 그 일이 있었을 때 해명하고 조찌라를 떨더라고 발광을 하면서 얘들아 내가 이제 컨텐츠로 보답할게 얘들아 나 진짜 컨텐츠 있거든? 내가 대단한 컨텐츠로 보답할 테니까 일단 날좀 믿어줘 어? 내가 다 만회한다 했는데 병신 그냥 지 빨아재끼는 잼민이 초딩 새끼들 그냥 2, 30명 데리고 마인크래프트 쳐하다가 망했죠? 100다리도 안 보다가 결국은 전전긍긍하다가 한 일주일 동안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계속 어? 모른 척하다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처망해가지고 유튜브로 저기 뭐야 트위치로 도망간 새끼가 아이 새끼도 보면 참 대단해 병신 뒤져 그냥 개새끼야 병신 아니야 이 새끼 아이 새끼 존나 웃긴다 아 근데 턱형 넌 원래 재수가 없었어 니뭐 노래 부른다고 음악 한다고 척 깝치잖아 이제 네가 음악을 좋아하는 건 좋아 근데 가끔씩 니 빨아재끼는 잼민이 새끼들 들어와가지고 와, 포티 듣는 편지 코트보다 잘한다. 이러면서 너 보정빨 다 받고 무슨 스튜디오에서 그 뭐, 어? 녹음실에서 그 보정빨 다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스터링 해가지고 거기다 립싱크만 처한 그 영상. 그거 보고 내 라이브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척 까더라, 나를. 하다 못해. 예. 나 그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원래 남의 불행을 이렇게 기뻐하는 거는 진짜 사실 좀 굉장히 추한 태도야. 근데 어찌됐건 트위치 가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열개 싸. 근데 너보다 턱형이 누구야? 근데 너보다 구독자 많아. 이지랄하고 있네. 많지, 많기야, 많지. 우쩌라고. 웃쩌라고 개새끼야. 어? 구독자가 뭔 상관이야. 아무튼 근데 제가 그 사실은 판도라 상자 때 1순위로 넣었던 게 턱형 맞아요. 예. 뭔가 좀 존나 까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예. 아무튼 열 뭐, 개 싸. 구독자가 오히려 많을수록 더 크게 돌아오는 거지.
자, 뭐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는 예. 근데 또 제가 마지막 부분 보니까 코트 형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또 마음이 약해지네요. 미안해. 너무 좀 너무 사이다를 갖다 그냥 대가리 그냥 탈탈 부어버렸네. 악감정 없는 거 알지? 악감정은 없어. 미안하다. 왜냐면 코트 형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저 새끼가 나를 형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너스레 떨길래 예,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진짜로 정말 싫어해서 까는 게 아니야. 진짜 싫어했으면 언급도 안 하지. 아직도 속는다고? 아. 근데 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개 새끼가 철구한테는 뭔말 못하고. 씨팔 새끼가. 응? 근데 쟤랑 나랑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철구를 한번, 이제 둘다 철구를 건든 그 이력이 있어요. 예. 10개 싹. 그러다가 사기 맞아요, 조심. 그랬는데, 뭐 지금은 어찌됐건 저는 그, 철박이도 좋아합니다. 철구가 방종해갖고 이렇게 낙수효과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도 이제 똥이 들어오면은 저는 반겨줘요. 예, 10개 싹. 오늘은 물론 좀 설사 느낌의 똥이 왔는데 개새끼들이 철구업 적당히 하고 이제 어서 오고 바로 구독 취소하고 왔다, 터켜. 그래 어서 오고 그래 자리해라 그래 고맙다 얘들아 어서 오고 그래 철구업 어서 와 이렇게 해줬는데 적당히 하다 그만둬야 되는데 이 개새끼들이 5분 동안 치더라고 철구업을 방송 진행한 되게 배우 크크님 3개월 오늘은 구독 좀 약간 설사 똥이 감사합니다. 들어와가지고 약간 좀 기분이 좀 뭐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뭐친 철구파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턱경이랑 저랑 이렇게 뭐 동일시 하진 말아주세요. 그래도 철구 건들었던 새끼들인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10개 싸. 형 방제 바꿔줘요. 방제요. 그래. 방제 바꾸자. 나 방제 바꾸는 개 귀찮네. 그래, 미안합니다. 10개 싸. 코트님 철구 풀영상에 철박이 직업 찾기 수중용 접사 코드님 맞지요? 예? 몰라요. 예. 세자 왜 저러는 거예요? 세자가 왜요? 세자가 뭐 지금 방송 켰어요? 걔 오전 방송하지 않아요? 세자가 왜요? 뭐 없네. 왜? 조조 로즈 BJ 조성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형님 어제 큐브에서 실물 처음 봤는데 잘생기셨더라고요. 혹시 그 여자애들 사이에 있었던 게 너야? 형이랑 눈 마주쳤으면 인사해야지. 씨발, 이거 채팅에서 와가지고 어제 큐브에서 봤는데 잘생기셨더라고요? 너 강남바닥에서 한 번만 더 마주치면 너 싸대기 맞는다. 알겠냐? 형 눈이랑 마주쳤으면 인사하고 그럼 나도 사진도 찍어줄 수 있고 그런 건데 어? 그네 옆에 있는 여자애들은 다 새야 알아보면서 새야 또 이렇게 어깨 가오 들어갔는데 네가 그때라도 그렇게 와가지고 인사해줬으면은 나랑 최군이랑 뻘쭘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너또한번 마주치면 너 싸대기 맞는다. 장난이야. 장난이야. 온 김에 팬가입이라도 해라. 눈도 마주치고 그랬는데.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자 뭐뭔 10개 말이야? 싸. 세자 얘기가 왜 나와? 세자 어쨌다고? 얘기하다가 말어.
아, 어그로야? 제 여자친구가 형 방시혁 닮았네요. 세자가 낮에 형 코빡이라 그랬다고? 알아. 걔 맨날 내 방송 봐. 걔 막 카메라 보고 욕하고 에이 형님들 이 씨발 새끼 너 개새끼야 너 뭐 뭐라 그랬어 씨발놈아 하면서 이렇게 욕하는 거 그 말빨 있잖아. 그거 다 내 방송 보고 주워듣고 그거 써먹고 그 지랄 하는 거야. 비응신. BJ가 BJ 방송 보다 보면 이제 말투도 좀 따라하게 되고 지코 형도 그렇잖아. 나도 지코 형 그 중독성 있는 말투에서 한때 못 벗어났었는데 지코 형 방송도 그러고 좀 뭔가 좀 그런 그 말빨 이런 거 이제 좀 배우려고 내 방송 보는 BJ들이 있어요. 쥐새끼 마냥. 근데 이제 본연이 자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막혀요. 말하다가. 예. 저는 이제 정말 온전한 증오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보고 따라하려고 이렇게 그 세자 같은 경우 이제 메모장에다가 제가 썼던 뭐 그런 욕할 때 쓰는 이제 뭐 가불기 뭐 그런 정말 센 욕들 이런 것들 싹 다 적어놓고 지 방송에서 써먹고 그래요. 귀엽죠. 예, 그래도 콧박이라고 이렇게 출전은 밝혀서 예, 그거는 아주 뭐 마음에 듭니다. 저도 뭐 세자 좋아해요. 이 새끼는 생긴 것도 P타입인데 입지도 P타입이라고. 아 정말 신경다발이 끊기는 느낌이네. 피타입이 있지라고. 형 오늘따라 좀 치명적이네. 아 힙합판에서 보면 내가 약간 피타입이야? 아 진짜? 1세대였던 거 말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내가? 야 그건 좀 말 좀 심하지 않냐? 보라판의 피타입 불구덩이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다. 존나 웃기네. 원선. 아 이렇게 까 얘들아. 야 그래도 정점에 있었던 적은 있었잖아. 열 개 싸. 너무 그렇게 까지 마라 얘들아. 이만 뒤에 돈 스파이크. 너무 그렇게 까지 마라 얘들아. 나 안 죽었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죽어. 제발 죽어. 거기가 안 죽었다고? 아니 왜 내가 아 모르겠다. 난 아직 그 까루 형이나 뭐 이렇게 소이짱 형님 그 거기까지는 그 지하실까지는 안 가봤는데 박선부당 충신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실까지는 안 가봤는데 갓성은행 방송감 어때요? 갓성은? 부정의 끝이지 그 새끼. 오죽하면 사람이 그냥 저주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하겠어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 군상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방송하다 보면서 BJ들 보면 이제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글쎄요 가성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처음 등장도 화려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 방송의 어떤 뭐 새 선발 주자 같은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그 친구의 그 시작과 끝은 아직 못 봤는데 조만간 끝을 볼 것 같아요. 많은 BJ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뭐 전성기를 누리고 뒤지고 이런 걸 많이 지켜본 입장에서 10년차 BJ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갓성은이라는 캐릭터는 저주 그 자체죠. 예, 샤먼 킹이죠. 저주 그 자체고. 글쎄요, 뭔가 뭔가 그 성은이가 하는 거는 형, 내가 형 방송을 5학년 때부터 봤는데 벌써 21살이야. 고마워. 뭔가 좀 성은이가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뭐 좀 부정이 깃들어 있는 그런 뭐 느낌이에요. 예, 오야랑 그 꼴값 떨면서 비영신이 나 피나랑 차인 거, 그거 피나한테 차인 거, 그거 갑자기 딱 언급하면서 보고 있나 코트 비영신 보고 있긴 뭘 보고 있어 이 조등신 새끼야. 동고남 탕치게 해가지고 네 날아가는 거 잘 봤지 비영신아. 봤지. 인방을 모르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모르는 게 없죠. 근데 요즘 솔직히 진짜 인방계 볼맛 안 나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한 두 달, 두 달, 세 달 전부터 인방계를 잘 안 보긴 해요. 그냥 보더라도 그냥 개념글 위주로 보는데도 그 개념글도 볼 게 별로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즘 인방계 꿀잼인데 라고 하는데 그건 니나 너 같은 그냥 개씨 물소새끼나 그런 거고 비영신아. 형 야방 나가서 삼겹살이나 야무지게 구워 먹자고.